FOMC 회의를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고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밤에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그 궁금증 해소해 나가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보고 있을까요?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로 갑니다. 이건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특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다시 대형주 중에 현대차를 다시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일단 뭐 지금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뭐 FOMC 회의가 끝나 무난히 잘 끝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주로 다시 포함될 수 있는 기존 주도주였던 현대차가 아마 다시 중심에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2분기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87조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대비 이제 뭐 1조 8천원 한 200억 정도 되는데 한 500억 정도 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 점유율도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네시스 판매 같은 게 이제 호조세를 이루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역대 최대 판매를 지금 기록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기존의 판매보다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제 그 딜러들이 파는 그런 그 뭐 보상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인센티브를 좀 주지 않아도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지금 마진율은 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뭐 바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출고가 될 거고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이제 GV70이라든지 산타크루즈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출시되면서 미국 내 신차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중심으로 해서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및 신흥국들이 이제 좀 수요 정상화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모멘텀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는 한 23만 9,500원에 어제 종가 마감했는데 24만 원 미치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뭐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 경신하고 요즘 흐름이 계속 좋으니까 대형주들의 수익률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현대차가 사실 최근 추세로 보면 좀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이었잖아요. 예. 네. 아, 분명 계속 관심권에 두셨을 텐데 FOMC 회의 다음 날인 오늘 현대차를 공략주로 제시를 하시게 된 지금 뭐랄까요?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이 어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FOMC 회의 전부터 다우는 좀 밀리고 오히려 나스닥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엔 성장주들이 못 가고 오히려 올라가고 기존에 이제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 결국엔 다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미국 내에 있는 성장주들도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실적 추정치가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다시 탄력 모멘텀이 좀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업종 중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자동차라고 봤을 때 자동차 대표 중 현대차는 지금 정도면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현대위아를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위아가 더 빨리 올라오고 현대차가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좀 작은 종목도 위주로 먼저 올라갔다가 대형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네. 시장의 그림을 보시는 것에 따른 현대차 투자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큰 회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